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벚꽃을 잡아보려고 해요. 벚꽃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에 꽃놀이가 있어서 접어보려고 해요. 이런 벚꽃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꽃 기억하세요? 생각나죠? 이 꽃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해요. 살짝만 달라지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거는 작은 벚꽃이지만 오늘은 큰 벚꽃을 만들게요. 접었어요. 지난번 오이 꽃조끼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이 꽃조끼는 저번에 여기만 접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 꾹꾹 눌러줄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꾹꾹.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접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잡았다가 여기 꼭지점에 아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꾹꾹 접으세요. 이번 벚꽃 접기는요, 덜 접는 게 없고 다 꾹꾹 접기예요.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끝이 나서 여기를 이렇게 접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저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접을 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면 방금 이런 선이 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면 지금 선이 여기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집으면 여기는 선이 없어요. 여기 선만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접을게요.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를 넓게 자르나, 넓게 그림을 그려서 자르는지, 아니면 이렇게 좁게 자르는지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저는, 좀 넓혔네, 다시. 이제 제가 적어보니까, 넓게 하는 게 벚꽃이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가 좀 좁죠? 여기가 좀 좁아요. 한번더 넓게 해볼게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좁고 이렇게 좁게 꾹꾹 다 접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이렇게 선 나오고 이렇게 접은 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여기를 꼭 맞출 거예요. 그러면도 꾹꾹 다 접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또 꾹꾹 접어요. 그러면 여기 선이 지금 이 부분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끝내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다시 접었어요. 나왔죠?
여기는 접힌 선이 없어요. 이렇게 선이 나온 게 없어요. 접은 선만이에요. 여기는 하나, 이렇게, 둘, 하나, 둘, 나왔죠? 아까는 여기를 좀 가늘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기를 좀 도톰하게, 좀 도톰하게. 넓게 오리면 꽃잎이 넓어져서 풍성해져요. 자, 이렇게 차이 많이 나죠? 여기하고 여기. 그쵸? 이거는 지금 크게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작게 만든 게 벚꽃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4분의 1 해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장수가 많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접을 수 없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대고 오린 거는 입체감이 없어요. 근데 색종이 접은 건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감이 있는 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장을 같이 접을게요. 너무 많이 접으면 가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가위 자른 선이 깨끗하지 않아요. 꾹꾹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포인트 여기 꾹꾹 했죠. 계속 따라해 보시면 이게 손에 익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딱 나오게. 그리고 뒤집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두 개가 오리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는 하나씩 해서 오릴게요. 여기도 봐봐요. 여기서 이거 해서 휴지심으로 벚꽃나무를 세워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꽃으로 요리 활동, 그러니까 역할 영역에서 꽃으로 놀아요, 요리를 해요 활동할 때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입체꽃하고 이 펠트지 입체꽃하고 이거를 같이 소품으로, 이거는 나무를 만들고 소품을 해서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